우주의 가장 고차원이 궁극적인 차원이 내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요게 이제 철학의 기본 믿음이죠. 이런 게 이제 대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랑 대화 안 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하고 얘기한 사람하고, 우리 안에 너가 우주를, 온 우주를 탐험해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있어 하고 믿는, 확신하는 철학자랑, 지금 철학자란 사람들은 이미 과학자화 돼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저기 철학과 교수님들 중에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고, 나는 그 신성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 몇이나 될까요? 불교마저도 중간파가 다 이게 물들여가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무상할 뿐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과학화 돼버린 겁니다. 철학이 유물론화 돼버린 거죠. 물질화 돼가지고. 그렇고 뭐하러 철학을 하나 하는. 철학의 의미가 이제 바뀐 거죠. 과학과는 좀더 다른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할 뿐이지, 그냥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안에, 내 안에 그런 신성이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과학자라니까요. 과학은 내가 이 컵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해도 요이 사물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어떤 신성을 바로 찾거나 경험하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아무리 연구한다고. 대신에 신앙하는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적 법칙도 신의 뜻이다 하고 이제 신을 더 알아간다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이. 그래도 신을 막 만나고 이러는 건 어디서 만나냐면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어봐도, 그럼 나는 신성한 그 신의 창조 원리를 바깥에서 이렇게 탐구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그럼 직관이라고 하면서, 그게 양심인데 왜 그러냐, 나도 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 이분들은, 이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요, 과학에서 철학으로 가고 계신 분, 자기 안에서 신성을 찾는 거예요. 그건 좀 이제 좀 과학자 중에도 좀 특이한 분들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과학만 그러냐, 모든 기술도요, 하다 하다 가면요, 결국 철학의 세계로 갑니다. 음악도 오래 하다 보면 음악 철학이 나와요. 왜냐면요, 모든 분과는 보편 법칙을 탐구하거든요. 모든 과학, 각각의 과학이라는 건 백과, 분과의 학이잖아요. 100가지 과목, 분과, 나누어진 과목의 학문을 과학 그러거든요. 우리 백과사전 이러잖아요. 그 백과의 학이 과학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학을 넘어서 있는 게 철학이에요. 왜 그러냐? 분과학은요, 내가 그 탐구하는 그 주제에 관련된 로고스를 연구하는 것. 그게 학문이건 기술이건요, 다 로고스 탐구예요. 기술도 내가 다루는 대상의 로고스, 법칙을 알아야 기술을 부릴 수 있거든요, 습득하고. 그럼 그 로고스, 학문의 로고스. 근데 모든 로고스가요, 우리 성리학 입장이 뭐냐면, 만물의 로고스가 결국 하나의 로고스다잖아요. 둘이 있는 게 아니다. 원리에는 둘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는 형체가 없는데. 다만 사물이, 이런 모습의 사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되는 로고스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로고스는 하나인데, 에너지가 기로 인해서 한계가 생기니까 로고스가 다 구현이 못 되고 제약된 로고스만 이 사물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동양 철학이. 그 입장에서 보시는 게딱 맞죠. 근데 서양에서 봐도 결국 로고스는 하나죠. 한 로고스가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건데. 왜냐하면 만물의 궁극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양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르케라 그래요. 만물의 궁극인, 궁극의 원인, 제일 원인. 그걸 탐구하면서 서양 철학이 시작됐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물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탈레스 같이. 뭐 공기라는 사람도 나오고. 신이라는 존재들 다 이렇게. 최초의 무국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무한정자, 한정되지 않은 그텅빈 무언가가 아르케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면서 서양 철학이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궁극의 원리를 이제 되게 이제 뭐로 모아지냐면 로고스로 모아지죠. 우주의 궁극 원리가, 로고스가 있는 것 같다. 배후에 있는 최고의 질서, 이데아.
그럼 그거를 어디서 탐구하느냐? 정신밖에 없어요. 밖에서 탐구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루는 모든 분과학은 그 분야에 제약된 로고스만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 어떤 원리가 일어나냐면 각 분과 학문이건 기술이건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체험과 개념이 결합되면서 자기가 탐구한 그 로고스에 드러난 작용, 보편 법칙에 대해서 점점 전문가가 되겠죠. 그 사물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면 자꾸 로고스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철학자가 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분과를 너무 잘 알다 보면. 그래서 심심하시면요. 나는 영, 내가 철학도 취미가 안 붙고 나는 뭐 평생 학문은 하고 싶은데 뭐 땡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거라도 파세요. 왜 거기에도 로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땡기는 아주 작은 사소한 기술 하나라도 파보시면 파들어가면 거기에 로고스가 있어요. 제가 예로 든게 호흡이잖아요. 호흡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요. 들고나고 아공의 로고스가 있고요. 무상이라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로고스가 있고 더 들어가면 이 호흡도 잘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조금 잘못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또 선악이 나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그럼 구공의 세계의 로고스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파들어가도 같은 걸 만납니다. 결국. 다 하나를 만나요. 우주의 하나의 원리.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깊게 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학문은. 넓게 두루 아는 것도 그것도 어디 써먹기 좋은 건 있어요. 두루 알면 상식이 넓으면 좋은 자기 그 삶에 유리한 건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나를 깊게 파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로고스를 만나요. 그래서 뭔가 로고스라는 거는 우주적인 힘이고 원리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즉 내가 수용해야만 하는. 내가 음악가가 되려면 수용해야만 되는 결이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 우주적인 힘과 원리가 있어요. 그걸 거부해서는요, 안 돼요. 그걸 따라줄수록 내가 기술이 늘고 예, 더이 전문가가 되는 그게 로고스예요. 예, 그림을 그려도요,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더 기술을 증진시킬 수 없는 그 무엇, 그 원리가 있거든요. 모든 분야에 요리도 있지 않아요? 요리 그저 같은 사람들이 요리하면요, 막그혀 달렸냐 하는 요리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보통 그럴걸요? 집에서 막 남편들 뭐 하라고 그러면 막 창조적인 거. 이게 왜 짜증나죠? 로고스를 위배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결이 있는데, 결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을 무시하고 막 창조적인 작품을 막, 미술도 그래요. 막 창조적이기만 해갖고 이쁘냐? 이쁘려면 뭔가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에 재밌는 거는 창조적일 수 있죠. 아마추어의 창조성이 있어요. 프로는 너무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고정된 이유가 뭐냐?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결이 있거든요. 그 결을 무시하고는 안 나오니까 다들 그 하나의 결을 추구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오히려 그래서 신참이 참신한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막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귀한 걸 얻기도 합니다. 결국 그게 또 그게 뭐냐면 결국은 또 거기에도 또 다른 로고스가 있더라 했을 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이렇게 어떤 결이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래서 내가 순응해줘야지. 그거를 막 어겨서 어기는 재미도 있지만 어기고 어기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결국은 이대로 해야지 늘어요. 그 새로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없는 다양성만 추구할 수밖에 없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로고스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더 실력을 늘릴 수는 없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족구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족구는 저는 그때 태권이나 막 종무도를 했잖아요. 족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오면 무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술을 하니까 어떻게 족구를 커버는 해요.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딱그 족구도 다 기본 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기부터 익혀야 실력이 계속 느는데 우리 야매라고 그러죠. 야매로 계속 해버릇하면요. 어떻게 변통을 하는데 더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세계에도 그럴걸요?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면 쭉쭉 성장하는데 어서 이렇게 여기서 좋은 거, 요가에서 좋은 거 조금, 뭐 심리학 좋은 거 조금, 참선에서 좋은 거 조금 이렇게 해서 야매로.
아마추어처럼 막 이렇게 해서 명상하시잖아요. 안 늘어요. 늘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깊이 뚫고 못 들어가는 건 이해 못하고 로고스를 다룰 수 없어서요. 즉, 우주의 원리에 순응을 못했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못 얻어요. 이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건 달인이 되신 분들은요, 로고스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고요, 로고스를 나온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몸을 써도요, 몸을 이렇게 안 쓰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우주랑 수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과 기술은요, 우주랑 수작을 합니다. 요즘 뭐 인간이요, 우주가 못하는 거 인간이 이제 막 창조도 하는데요, 막 별짓도 하는데요, 복제도 하는데요, 그것도 우주 공식에 순응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쵸? 우리가 멋대로 했는데 그게 돼요?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응용한 거지. 그러니까 로고스를 알고 응용하고, 이게 모든 학문과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건 고수가 되려면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근데 고수가 못 되는 비결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피카소가 말년에 그리던 그림을 따라 그려요. 그러면 그리긴 쉽거든요. 나도 그리겠네. 근데 고수를 안 쳐주죠. 젊었을 때 피카소 그림 보면 진짜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탄탄한 기본기의 모든 결을 꿰뚫고 나서 창조적 응용을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걸 그리거든요. 요거랑 깊이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동심만 아는 거죠. 요런 모든 분야의 이런 깊이의 차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건요, 해야 될거 해야 되고, 알아야 될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도 똑같아요. 도를 가지고 막 창조를 하시려면 참나랑 진하게 깊은 사이가 되셔야 되고, 참나에서 얻을 수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에 능통하셔야 돼요. 그 뒤에 마음껏 응용하시면 더 동심으로 돌아가도 피카소가 말년에 그림 그리듯이 치기 어린 행동을 하셔도 경허가 하니까 봐주지. 이제 막 참선 입문한 사람이 경허하는 거 따라하면 이해하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너는 도를 못 얻었잖아. 도를 알고 응용하는 거랑 달라. 그럼 이 도가 로고스잖아요. 이게 한자랑요, 로고스랑 똑같아요. 도 그러면 말하다. 한문으로. 로고스 말하다. 그래서 로직이라고 말하는 논리학을 어원이 다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말하다. 도 말하다. 도 길을 걷다 행하다예요. 행하다. 로고스 행하다. 도 진리 질서 법칙. 로고스 또 진리 질서 법칙. 두 말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까지 똑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로고스 대신 도를 넣으면 다 맞아요. 동서양이 하나를 찾은 겁니다. 이 복잡다단한 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의 질서.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정치에서 발현되면 정치학의 로고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각 생물학에서 발현되면 생물학의 로고스. 그러면 분과학이 각각의 로고스를 탐구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면 한 로고스입니다. 우주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안목이 철학의 안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학은 모든 그 학문 중에 제1의 학문인 거죠. 근원이 되는 학문. 그래서 어느 분야건 오래된 영물들은 철학자가 됩니다.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큐에서 문 만드시는 분이 문장인인데 문장인 그 다큐 촬영하는데 딱 입에서 도가 나와요. 인생이란 게 문이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문으로 다 풀어요. 인생의 모든 일을 같은 로고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다가 터득한 그러니까 내가 어길 수 없는 이렇게 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게 하는 그 우주적인 질서를 느낀다. 그럼 옛날 어른들은 우리 백성들도 일반 백성도 로고스 몰랐을까요? 학문 안 했으니까? 아니요. 대다수 백성은 다 뭐했죠? 농사지었죠. 농사지었으면 로고스를 못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계절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봄에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쵸? 전 되게 게을러가지고요. 봄 쉬었다 여름쯤에 하려고요. 가을쯤에 모내기 할 생각입니다. 저는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내 개인의 그거랑 이해관계랑 상관이 없죠. 우주 질서에 맞춰주지 않으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안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망상을 품고 있네요. 방구석에서. 막 망상. 뭐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주랑 수작, 모든 학문과 기술은 우주랑 수작하는 건데, 수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망상하다가 인생을 그냥 보내요, 허송으로. 끝내 자기도 이 좌절, 욕망이 좌절된 채로 한풀 가는 거죠.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한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우주적인 로고스를 더 온전히 구현 못한 게 한인 거지. 이 로고스 자체도 모르고 품고 간 한은 참 부질없는 한입니다. 그쵸? 진리를 품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리가. 왜이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이 안 이루어지지? 해서 오는 한이어야지. 이 한은요, 품을수록, 이게 빵 터질수록 개벽이 일어나고 천국이 펼쳐지겠죠.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겠죠. 그런 한은 의미가 있지만, 그 진리를 모르는 한은요, 이게 참 부질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요, 인류,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이상하다고 말들 많으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거든요. 이 현상이 왜 그럴까도 아시면요. 정치라는 건 사람이 모여서 이 권력을, 이 백성들이 권력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권력을 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운영해 달라고 우리도 협조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약이잖아요. 이걸 막 말하고 한 계약은 아니지만 살면서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형성된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사 중에 얼마나 커요. 제일 큰 일이거든요. 한 나라에 막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로고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로고스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겨놓고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러니까 맡겨놓고 기도해요. 신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깝죠. 로고스를 모르면요, 신앙으로 가요. 신앙에 신앙의 로고스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봤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회사가 양자역학 막 반도체 다루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부지 선정할 때 무당 불러요. 과학과 신앙이 지금, 과학의 신앙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가 했더니 자료 사진이 올려있는데, 서양도 막 이렇게 서버 막 만들어 놓고, 막뭐 성수 뿌리고, 신부 와서 축원하고, 중국은 막 스님 와가지고 서버 잘 되기 기도하고. 뭐 여기도 원리가 있죠. 기도의 로고스를 아는 사람이 오셔야 효과가 있겠죠. 다 알고 보면 로고스 작용인데요. 과학이니 신앙이니 더 들어가면 다 로고스예요. 우주의 로고스랑 수작할 줄 아는 사람. 나 수작해봤어. 나 알아.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제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 로고스에 순응해야 되거든요. 절제와 순복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창분들이 아무리 개인 성질이 어쩌고 해도 다 순응하잖아요.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근육이 안 부니까. 무섭지 않아요? 이게 다 도가 전수되는 현장이라니까요. 헬스장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공식대로. 이때 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의 진리의 한 자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 삶에 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의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여기 도닦으러 온 거랑. 그러니까 삶이랑 도닦는 게 다르지 않다고요. 사시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직도 이 우주가 외치는 질서에 저도 순응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주는 야식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면 반드시 결과를 보여줘요. 죽을 것 같지 않냐? 이제 오늘은 안 하는 거지. 이상하게 그날 밤이 되면 또 해이해집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뭐 명분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뭐 오늘은 비가 와서, 막 오늘은 뭐 어째서. 그럼 또 여지없죠, 우주는. 결과를 보여주죠. 하지 말랬지, 막 이렇게. 그게 로고스랑 지금 수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랑 수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질서 있죠? 그게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가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배워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게그 질서고. 그래서 그거 모르면 자전거도 못 타요, 저처럼. 그 질서에 순응을 못 하면. 그러니까 순응한다는 건 이겁니다. 알아야 할거 알아야 되고요. 해야 할거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면 다음으로 못 나가요.
재밌죠? 그래서 어느 분야의 달인이다. 알거 알고요. 할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요구하는 기술 다 했고요. 알으라고 하는 거다한 사람이에요. 여기 도닦으러 오셨죠? 그럼 별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알아야 할거 아시고, 아공, 복공, 구공 아시고, 각각의 삶에서의 또 방편과 다양한 노하우 아시고, 할거 하시고, 그걸 그 노하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실천력. 나 해봤어. 꾸준히 해서 습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확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달인이세요.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은 도를 탐구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의 도도 결국 들어가 보면 난 정치학을 배웠어. 근데 정치의 도만 연구해. 들어가면 정치의 도는 그 누가 하는 건데요?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인간을 모르는데 인간을 다스리는 게 정치인데 인간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 철학으로 가야 돼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모르는데 올바른 정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철학이 필요해집니다. 과학도요. 인간을 배제한 과학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탐구한 사물의 질서가 결국은 인간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또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만 연구하는 것 같지만 가다 가다 보면요. 더큰걸 만나요. 부분적 자명을 파들어 가다 전체적 자명을 다들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철학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어느 분야든 달려가시면 끝에 철학이 기다리고 있어요. 난 철학 안 해야지 하고 막 온갖 과학을 다 하고 맨 끝에 가면 만나요. 그럼 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왔냐고. 아, 이거 싫어서 내가 저거 했는데. 어차피. 불교 피해서 기독교로 가도 결국 끝에 가면 또 제가 기다리겠죠. 왔냐고. 자로, 어서 오라고. 종교로 가도 만나고. 결국 인간의 본성이, 아니, 과학을 왜 탐구하는데? 결국 인간에게 이 사물이 의미가 있으니까 탐구한 거지, 애초에. 그렇죠. 인간의 삶에 이바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의미를 가져요. 애초에 탐구라도 했겠나요? 그래서 결국 도도 하나고 들어가 보면 다 연결돼 있다. 현실에서도 다 연결돼 있고 인과적으로 들어가 보면 로고스도 하나다. 그래서 알거 알고 할거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알거 아는 거를 무지의 소지장이 털렸다고 하고 할거 하는 거를 번뇌, 그런, 뭐야, 번뇌장, 아집의 번뇌장이 털렸다고. 그럼 부처가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장애만 털면 부처다. 무지와 아집에. 그게 알거 알고 할거 하고. 중용에서 성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뭐가 선인지 알고, 애쓰지 않아도 그 선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그럼 알거 알고 할거한 사람이다. 끝났죠? 알기가 처음엔, 그래서 알거 알고 그냥 할거 하니까 그런 성인들을 생리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없어요, 성인 중에. 근데 왜 생리지지라고 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안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고 행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생리지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하고, 아니, 그냥 알고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위대한 성인도요, 부처님마저도 수행해서 거기 가지, 공부해서 가지, 공부 안 하고 바로 완성된 양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리지지 하는 건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타고난 게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타고나길 이미 많이 타고났다. 영성지능이 높다. 이런 의미랑요. 두 번째, 그러니까 배우긴 배워도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리고 이건 제 주장인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처럼 애쓰지 않아도 알고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처럼 안다. 요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알고 태어난다. 저는 그런 경우는 인류사에 없다고 봐요. 보통 공자님을 생리지자 그러거든요. 근데 공자님이 못 박아놨어요, 논어에. 나는 배워서 알았다. 근데 안 들어요, 제자들이. 논어에 써 있는데요. 생리지지신데 겸손하시다. 그쵸? 이해되죠? 저도 분명히 제 에고에 대해 솔직히 다 얘기하는데 안 믿으세요? 에이 뭐 말씀도 막 제가 솔직하게 막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분이 진짜 솔직해요. 나 배워서 알았다. 근데 배워서라도 알면 벌써 상수입니다. 더그 아래 단계가 있어요. 곤이지지.
고생을 죽어라고 해야 아는 경지가 있어요. 곤이지지는 되지 말라 막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곤궁에 빠져야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중용에 보면 생이지지가 있고 학이지지가 있고 곤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사람, 고생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면 똑같다라고 딱 써놨어요. 중용에. 알면 한 가지다. 로고스를 알면 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도탁구로 오셔서 남이 좀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느냐 모르냐예요. 나도 알면 똑같다. 근데 사람들이요. 태어났는데 생이지지가 아니라서 일단 절망해요. 아, 이제 생이지지 아니네. 에이, 배우기라도 하자. 근데 또안 배워져요.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캄캄해지죠. 내가 곤이지지라니. 그래서 의욕을 잃습니다. 상관없어요. 알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전생에 뭔 공덕으로 그랬건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에 그렇게 벽을 만났겠죠. 이생에 수월하다는 건요. 전생에 수많은 벽을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는 없다, 우주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거, 요 길이죠, 길. 그러니까 모든 거에 사물에는 도가 있죠. 일본이 이런 감각이 발달돼서 일본이요. 무술에다가 도를 붙이는 게 일본 스타일입니다. 유도, 뭐 공수도. 그래서 무술에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도가 있다는 거를 되게 거기에 되게 그 감동해가지고 탐구한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무도 뭐 이거 이상한데요. 뭐 누가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저는 제가 저의 안티거든요, 항상. 종무도면 아니 단군 주장인데 종은 단군 저기 대왕조신데 환웅이라고 하면서 무술에 도 붙인 거 보니까 일본 스타일인데 이렇게 비판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한 사람 없었는데 괜히 제가 얘기해서 이말 듣고 비판해야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게 일본이 했건 누가 했건 그런 게 저도 옳다고 봤으니까 따른 거예요. 그렇게 도 붙이는 게 좋아요. 모든 만물에 도가 있다는 거. 일본이 있더라도 자명함 따라야지. 논어에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 말했어도요, 말이 자명하면 그 말은 취해서 내 삶에 유용하게 써야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말라. 보통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말을 버려요. 되게 좋은 말인데 재수 없는 애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걸 써놓은 겁니다. 논어에. 인간 본성이 안 바뀌었다는 게요. 논어 보시면 다 구구절절히 와닿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25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인간을 다스리는 도도 하나겠죠. 그래서 논어맹자 성경 불경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닦이는 거예요. 도가 이미 유도 불도 거기에 다 도가 온전히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도 붙이는 것도요. 원래 거기서 온 거예요. 유도 불도. 근데 유도 불도만 도가 아니라 만물에도 다 도가 있다 이런데 더 꽂힌 것뿐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모든 일에서 어떤 도를 추구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건. 그래서 결국 그만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일본은 각각의 도를 되게 중시하는데 모든 도는 원래 하나라는 걸또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의 도도 홍익인간의 도랑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냐? 동양의 정치경제학을 다룬 도를 다룬 게 대학이거든요. 대학 보세요. 시작부터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나를 다룬 겁니다. 그 대학의 도인데 대학의 도는 써 있잖아요. 첫 머리에 평천하 하는 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천하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명명덕, 내 양심을 밝혀서 신민, 백성들의 양심까지 밝혀주면 지어지선 둘다 백성과 내가 지극한 선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평천하는 도다. 그러니까 천하 다스리는 도가 그대로 보살도인 거예요. 우리 보세요. 고조선 보세요. 이게 대학 중용보다 훨씬 전에 나온 게 고조선의 홍익인간 철학입니다. 국시 통치이냐? 우리는 국시가 홍익인간이야. 이게 얼마나 큰 말이냐면요. 나라를 경영하는 도가 부국강병이 아니라 그 도가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널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라가
국시라는 건요, 보살도를 국시로 삼고 나라를 연 거죠. 거기에 정치의 도가 다 들어있죠. 그럼 홍익인간은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료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라면. 이걸 안 하니까 나라가 항상 불안하고, 소시오패스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나라가 양심적인 사람은 좋고, 욕심꾼들이 올라가기 좋은, 먹잇감으로 삼기 좋은 서식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이 늘 불안에 떠는 거죠.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 당이 집권하면 잘될 거야 하고 다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잘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도를 알아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국민들이요. 도를 모르니까 못 물어봐요. 근데 그 대학 중용회도, 대학에도 보세요. 대학에 저기 평천하 쪽 가가지고요. 평천하의 도리를 딱 하나만 설명해요. 혈구지도. 내가 당에서 싫은 걸로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걸로 평천하 할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혈이 제단 뜻이거든요. 제일 혈자, 법도 구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잣대로 해서 남을 제라고 혈구지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홍익인간의 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내가 싫었던 그 마음이 잣대로, 그걸 잣대로 삼아서 윗사람한테 잘해라. 앞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가지고 뒷사람한테 잘해라. 그러면 너는 답을 이미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 뭐냐? 인간관계의 잣대를 너는 지고 있다. 그 잣대가 뭔데요? 너다. 네가 싫었던, 당해서 싫었던 그 마음. 그걸 잣대로 해가지고 남한테 하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의 도인데 평천하의 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치국 평천하의 도에. 그럼 이도 전문가들을 위로 올리면 백성들은 발 뻗고 자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잠안 자고 뭘 하고 있겠어요? 내가 국민이라면 싫을 거안 해주려고 하고, 내가 국민이라면 좋을 거 해주려고 밤낮으로 깨워서 연구하고 있겠죠. 그럼 국민 서비스가 확실하니까 국민들은 편하게 쉬면 돼요. 투자 잘하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산을 맡겼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가끔 배당된 것만 확인하면 되죠. 얼마 들어왔네. 국민이 원래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도둑놈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튀었는지 연락이 잠깐만 안 돼도 불안하고 말을 하는데도 다 조작한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고 이러면 하루하루 맡긴 게 아니라 이제 막 지금 거의 볼모로 잡힌 거죠, 자기가. 인질을 잡히고 있는 기분이죠. 내 돈을 다 잡히고 내가 오히려 막 시달리고 있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국민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세금 걷어다 주고 우리가 권력 줘놓고는 우리가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이게 근원을 따져보면요. 정치의 도가 없어서 그렇다. 근데 특히 정치의 도는 홍익인간, 보살도랑 정치의 도는 다르지가 않다. 고대 철학자들은요,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책에 보면 윤리학은요, 정치학의 오히려 하부 분야로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은요, 정치 공동체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똑같아요. 대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랑 서양 철학이. 유교가요, 인류가 내 양심을 온전히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를 평정해라고 하잖아요. 온 국민들이 잘 살게 해줘. 그래야 네 양심을 다 구현한 거야. 나는 내 덕을 닦아가지고 성인이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온 백성이 다잘 살게 해줘. 이게 대승보살도랑 똑같죠? 저 부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해줘. 같은 로고스를 본 거예요, 우주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다 로고스가 있듯이 인간의 로고스를 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로고스를 보니까 개인 단위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전체가 공동체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관계가 잘안 풀리면 절대 최고의 선, 지극한 선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요, 거기랑 뭐 같은 학파가 쓴 것처럼 써놨잖아요. 자기 명명덕, 밝은 덕을 밝혀가지고 백성들을 이롭게 해줘서 모두가 다 지극한 최고의 선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라. 서양 철학. 덕을 실천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 행복한 삶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 때 정치적 공동체 최고선은 이루어진다. 재밌죠?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란 개념도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서양에서. 나만 이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평등, 모두가 자유가 있으니 서로 공존하려면 서로가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면서 사랑해 주자. 그러니까 로고스는 알아요. 그 로고스를 구현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못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배양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배양한 적도 없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육 이념에는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써 있는데, 홍익인간 하는 인재를 배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하고 철학은요,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의 로고스의 정점에 철학이 있고요. 특히 정치학은 인간, 거의 철학과 표리 안팎이에요. 동전의 앞뒤예요. 안으로 양심 충만하면 밖으로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정치학이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학의 이 작용이라면 본체는 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학자들은 다 정치에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닦은 덕을 백성들한테 베풀어야 되니까. 이걸 민간 차원에서 할 때는 나라가 무도할 땐 거예요. 임금이 있는데 내가 따로 해야 된다면 그건 이미 세상이 무도할 때고, 세상에 도가 있다면 나라에 등용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선비한테. 임금이 세종인데 등용 못 되면 부끄럽잖아요. 세종이 너는 됐대, 뭐 이러면. 근데 연산군이 불러요. 너 마음에 든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무도할 때 등용되면요, 이게 부끄러운 거고요. 도가 있는데 등용이 안 되고 있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옛날 선비들한테. 이런 게 동서양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네모는 도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면 우리가 어떤 법칙, 뭔지 몰라요, 도가. 근데 어떻게 아냐면요. 수작을 어떻게 하냐면, 따라도 줘보고, 거부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밀당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좋고, 이렇게 하면 싫은 거. 그 선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서양에서 찾아본 거랑 동양에서 찾아본 거랑 결론이 같은 거예요, 다. 인간은 이래야 행복하게 돼 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가 지혜롭게 굴러갈 때 인간은 자기 본성을 온전히 발현할 수가 있다. 자, 개미도 공동체 생활을 해야 자기도 만족하겠죠. 본성에 맞으니까. 그때 행복하겠죠. 그럼 인간도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잘 굴러갈 때더 심오한 만족감을 얻겠죠. 왜냐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도를 탐구하면요, 정치학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대학 중용은 정치학 책이에요. 정치학이고 윤리학이면서 철학 책입니다. 그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 보살도 한다는 건요, 보살이 영원히 NGO 활동만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정치인은 뭐 하고, 원래 국민 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권력도 주고 돈도 걷어준 그 정치가는 이제 어디 가고 없고, 우리 보살들은 NGO 활동을 해야 됩니다.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이 세상이 무도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정부는 못 믿어요.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봅시다. 이해되시죠? 이게 벌써 어려운 게임이라는 거 아시겠죠? 권력을 쥔 자들이 하면 쉬운 일을 백성들이 권력은 어디다 또 뺏겨놓고 탈탈 털린 거죠. 권력이랑 돈다 뺏겨놓고 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뭐 해봅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 무도한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이제 오래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류도 이제 희망이 없는 거고 지친 거고. 근데도 아직도 희망이, 우리 당만 정권 잡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게 무지의 극치인 거예요. 이렇게 당해놓고도 또 당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당할 준비가. 답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철학 공부요. 철학 공부, 윤리학 공부, 정치학 공부인데 그게 하나입니다. 도예요, 도.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도. 그 도를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 도만 지켰으면 우리는 태평성대를 맞았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요. 우리가 하느님 뜻을 어겨서 이렇게 고생한다. 하느님 뜻만 따랐으면은 천국이 왔을 것이다라고, 그게 구약 정신이거든요. 구약 사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느님 자리에 진리를 놓고 봐야 돼. 하느님이 진리니까. 근데 하느님만 얘기하면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성전을 안 지어서 뭐 신앙생활을 십일조를 안 바쳐서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키니까
그 말에 내포하는 건요, 도를 어겨서란 얘기예요. 하느님이 살으란 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뭐 하라 그랬죠, 하느님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어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어겨서 그런 거를 성전을 안 지어서 그러나 보다. 뭐 십일조를 안 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판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데 최고의 도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고. 이게 철학의 핵심 결론이고 정치학의 전제입니다. 윤리학의 전제입니다. 정치 경제도 다 사람 모여서 하는 건데 사람이 모여서 하는 모든 짓거리의 배후의 절대 전제는 그겁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을 몰라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 죄의 저 형벌이 타당한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아는 이유가 이걸 알아서 그래요. 양심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양심은 자연법이거든요. 그냥 아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법이에요. 안 지켜서 그렇지. 정밀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도를 닦아서 양심에 대해서 더 탐구하시는 게 그대로 철학이다. 그래서 저희가 14조만 연구하세요 그러는 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도를 14개 항목으로 더 세세하게 파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간들끼리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고 홍익 인간의 실천 강령을 써놓은 게 14조입니다. 그거 활용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번에 나온 그 굿즈 보니까 카드 보니까 앞면에는 깨어나라. 앞면에는 하느님 사랑이죠. 안으로 하느님 만나는 법. 뒷면에는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거죠. 양심을 이렇게 실천해라. 그게 답니다, 우리. 알아야 할 진리. 그 진리를 알아야 할거 알고 해야 될거할수 있게 날마다 터득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훌륭한 홍익 인간의 전사가 되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양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양덕 되세요. 양심 덕후. 양심 덕후, 덕선시로 오는 게 제일 싫어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양덕은 가만히 있어도 깨어 계세요. 정신 모으고 있으면요, 그럴싸해요. 정신 상태가 괜찮아요. 정신만 모으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바로 14조 나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깨어나게 해놔야 14조 진리도 바로 인가하고 알거 바로 알고 그거 그대로 하면 되죠. 방편 써가지고 할거 바로 하고 계속 알거 알고 할거 하고 그러려면 깨어있는 것도 할거 하는 겁니다. 해야 될거 하고 있고 알거 알고 상황에 맞게 또할거 해주고 평상시에 늘 해야 되는 거 깨어있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할거 진리 체크해 놓는 거알거 알아놓고 그러면 상황 닥쳐서 할거할수 있죠. 틈틈이 철학 탐구 학당 강의를 통해서 해 놓으시고 평상시 늘 깨어 계시고 틈틈이 알거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일이 닥치면 그알거안거 가지고 빨리 할